쭈꾸미를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한 400g 정도 되거든요. 쭈꾸미 지금 내장하고 이런 게잘 제거가 되지 않아서 내장 제거를 해야 돼요. 일일이. 이렇게 보면은. 를 제거해 주세요. 이런 것들. 쭈꾸미는 타우린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좋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또 피곤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쭈꾸미 먹으면 피로 회복이 되고 좋죠. 자양 강장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집에 쭈꾸미 볶음이나 쭈꾸미 요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쭈꾸미 볶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내장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빨판이나 몸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 한 스푼, 밀가루 이렇게 한 스푼 정도를 넣고 계속 문질러서 씹어주세요. 밀가루는 더러운 것들이 잘 들러붙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지나 또 이렇게 쭈꾸미를 닦을 때 소금과 밀가루를 사용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빨판에 묻어있는 더러운 이물질들 이런 것들을 잘 닦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살이 또 이렇게 탱글탱글해지고 아주 맛있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오래도록 주물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된 것 같으면 깨끗한 물에 헹구면 됩니다. 쭈꾸미가 이렇게 우리가 닦다 보면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수산물 같은 거는. 그럴 때는 우리 레몬을 이용하면 비린내가 사라지잖아요. 여기에도 그 특유의 비린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레몬즙을 좀 뿌려놔 주세요. 채반에 건져 놓으면 됩니다. 쭈꾸미 삶을 물을 올려놔 주세요. 자, 물이 끓기 전에 양념장을 만들게요. 쭈꾸미 400g 기준으로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 반큰술, 진간장 2큰술, 그 다음 소주, 비린내 같은 게 있으니까 저는 소주를 1큰술 넣습니다. 미림도 1큰술, 설탕 2분의 1큰술, 올리고당 반큰술, 참기름 1큰술, 쭈꾸미 물이 끓어오르니까 쭈꾸미를 살짝만 익히면 돼요. 오래 삶으면 질겨요. 자, 이렇게 전체 오므라들면 그 다음에 건져내면 됩니다. 이렇게 채반에 놔주세요. 이제 콩나물을 삶을 차례인데 콩나물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이럴 때 콩나물을 넣으면 비린내가 안 나요. 앞뒤로 살짝만 하면 이제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찬물에 헹궈서 채반에 받쳐놓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소금하고 참기름 넣고 무쳐 먹어도 맛있겠죠. 고춧가루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콩나물까지 다 익혔으니까 쭈꾸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이제 볶음만 하면 됩니다.
식용유 2스푼 정도를 두르고 딱딱한 거 위주로 먼저 넣어주세요. 너무 불이 세면 붕불 정도로 해서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얇게 썰었기 때문에 금세 투명해져요. 이때 양파도 넣어주세요. 사실 뭐 이거는 쭈꾸미를 먹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야채랑 같이 먹는 그 맛이 주는 또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서 야채를 좀 많이 넣는 게 맛있어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이때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파, 고추, 불조절 하세요. 너무 세거나 약하면 튀었다 줄였다 하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쭈꾸미를 넣어줍니다. 쭈꾸미는 넣어서 그냥 살짝 볶아내는 정도지 많이 볶을 필요는 없어요. 질겨지고 맛 없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감칠맛을 내고 싶으면 카레가루 있죠. 카레가루. 거의 다 되었을 때 카레가루를 한 작은 티스푼으로 조금만 둘러주면 감칠맛도 나고 불맛도 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국물도 없고 딱 알맞은 정도의 농도가 되어서 밥을 비벼 먹을 때도 맛있고 그래요. 약한 불에 좀 이렇게 했습니다. 완성됐어요. 이제 여기에 후추를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 통깨도 한 스푼, 낙지볶음 완성입니다.